한별이는 15호인데 15호에서 뭐 배웠나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쵸? 어이구야, 잘하네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죠. 그러다가 뭐뭐 하라 그러면 예, 알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벌써 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앉아라 하고 싶으면 sit down. sit 어떻게 써요? 그렇죠. sit. 그 다음에 down은 B, A. U, O, O. 이렇게 A N N하고 E 오케이 자 sit down은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별이가 시험지에 쓴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B하고 D하고 B를 헷갈리고 있어. 비디병이 초등학교 3학년에 아직 걸려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C의 뜻이 뭐던가요? 그럼 무슨 C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할 때는 하다시를 사용합니다. 뭐뭐 하세요, 하세요. sit, 앉다. down은 무슨 뜻이던가요? 아래로, 어디로, 그렇지요. 앉는 건 당연히 위로 앉아요, 아래로 앉아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sit down이라고 해야지. sit up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스펠링 많이 틀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 자, 앉아라. Sit down.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게 할게요. 아 will 어떻게 써요? 오케이 그래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I will 뒤에 생길 때 말은 will sit down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저는 앉을 것입니다. will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will 뒤에 무슨 시? 뭐뭐 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ill sit down. I will.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에 또 책을 좀 펼쳐라 해주세요. 책 펼쳐라. 그렇죠. Open your book. Open 어떻게 써요? OPNE. Open해가 아니고요. Open 해야죠. 네, your는 yar가 아니고요. your죠. 오케이. 혹은 open your book이 무슨 뜻이다? 책을 펼치세요. 이런 Open your book. 뜻이요. open이 무슨 뜻일까요? 펼치다, 열다라는 뜻이에요. 펼치다, 열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아까 전에 sit 무슨 뜻이었어요? 무슨 뜻이었어요? 앉다니까 하다시, open 열다니까 하다시. 부탁할 땐 무슨 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분열복 그랬더니 알겠어요. 오케이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펼치겠단 말, 시킨 대로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손 드세요 이제요. 손 드세요 이제요.
손 드세요. 뭐라고? Sit down. Are you hungry? 이거? 넌 배고픈인데요, 이건? 손 들으세요. 발표할 사람 손 드세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Raise your hand. Raise your hand. Raise 어떻게 써요? 자, 일단 뭐라고요? 손 드세요가? Raise your hand. 한별이 지금 뭐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잉. 응?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raise 어떻게 쓰나요? 손 드세요가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raise 어떻게 써요? L? raise가 아니고 raise인데 L이겠습니까?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그래서 raise 뜻이 그럼 뭐겠어요? 들다 하다시피 your hand는 그래서 부탁하는 말에다가 please 이런 말을 붙이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 손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들어 주세요 이런 느낌 됐습니까?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그랬더니 또 오케이 이러고 있죠. 손 들겠단 말이죠. Hand, please. 오케이. Okay. 계속해서 가방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Put down your bag. Put 어떻게 써요? 이건 pot 이고요. Put이죠. Put. 그러면 down은 아까도 했었죠. Sit down 할 때. 다운 your back 가방 내려놓으세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게 할 겁니다. I will 뒤에 생겼던 말 I will put down my bag. 가방 내려, 네 가방 내려놓으라 그러면, 제 가방 내려놓겠어요. 나의 가방을 내려놓겠다겠죠. 오케이.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쵸? 학교에서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면 해보자, 그래. 학교에서 배우면 쭉 얘기해봐. 당연하지. 영어로 하지. 그럼 영어 시간을 영어 배우는 건데, 뭐. 한글로 이리로 오세요, 저리로 가세요, 앉으세요, 서세요, 문 잡으세요 할줄 몰라? 잘 알잖아. 영어로 해야지. 학교에서. Stand up, please. Sit down, please. Open the book, please.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그럼 뭐? Go there, please. 오케이. 뭐, 여기서 배운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학교에서 안 배운 거라서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go there. 어떻게 써요? PH겠지. 이렇게 했겠죠. Go there. Go there 하고 공손하게 해야 되니까 please 어떻게 써요?
please. 이렇게 쓰죠. 오,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거? 그치? 그 다음에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그렇죠. Close the door. 어떻게 쓰나요? 글로 나 뭐? 넘버? 오케이,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쓰고,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건데? 그래서 한별이가 쓰는 거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가지고, 그쵸? 그래서 선생님도 걱정이야, 나중에. 빨리 늘지 않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시켜놔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 틀린 거 보면, 일어서 주세요를 했는데, 이상한 거 써놨어. 일어서 주세요가 뭐예요? stand up, please. stand 어떻게 써요? 응? see? stand up인데? s겠지. stand, 아이고, stand up, please. 이러겠죠. stand up, please. 응? 예, 여기까지 무슨 소리네요? stand. 여기까지 합치면, stand. 여기까지 합치면, stand. stand 무슨 뜻이에요? 여섯아. 그 다음에 문 닫아주세요를 지금 문 닫아주세요가 일단 뭐예요? 오케이, 힘이 하나도 없네. 안 할 거예요. 뭐라고요? Close the door. 그렇죠? 그러면 door을 지금 이렇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써놨어. 오케이, 지금 더도 물고 있어. 더, 어, 그란 뜻의 더. 닫아라, 클로즈 해라, 무엇을, 그 문을. 더를 뭐 TU 써놓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please, 뭐 please 같은 경우에도 힌트가 있을 때는 똑바로 썼다가, 힌트가 없을 때는 이상한 거 쓰고, 다운도 뭐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가, 오픈도 오픈에 써놓고. 지금 보니까 한별이 한글 맞춤법도 틀리는구나. 어? 한글 맞춤법, close의 뜻이 닫다잖아. 어? 닫다를 이렇게 씁니까? 어? 이렇게 써야지. 어? 받아쓰기도 많이 틀리는 모양인데? 오케이. 한별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응? 오케이. 대충대충 한 것 같아? 응? 대충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져요. 할 때 똑바로 하세요. 나중에, 뭐, 오래 공부하기 싫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